연애 사이에 헤어짐이 한 번 있으면 그 사이는 끝이라고 생각하냐고? 그건 아니죠. 근데 그럴 확률이 높지. 그건 아니지. 왜냐면은 헤어지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. 그 이유를 해결을 한다면 끝이 아니지. 근데 그걸 해결을 못해서 끝이지. 왜냐면은 첫 번째 헤어졌던 이유로 계속 헤어지니까. 첫 번째 뭐 헤어졌던 이유로 계속 헤어지거든, 보통. 근데 그게 존나 웃긴 게 뭔지 알아? 헤어지잖아. 그럼 아파가지고 그거를 고쳐. 근데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나면 그대로 가더라고, 보통. 그니까 뭐 사람을 의심하는 약간 그런 게 있어. 어떤 애가 집착이 심해, 막 의심하고. 근데 그것 때문에 자꾸 헤어지다가 그 사람을 놓치게 되면은 다음번에 좀 괜찮아져. 의심을 안 하게 돼. 그러니까 이게 꼬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꼬인 거야 이미. 새로 시작하면은 할 수 있는데 이미 꼬인 느낌?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? 뭐 알 수도 있지. 소통만 하면 연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통만 하면 연애 얘기를 물어봐. 왜 나는 뭐 쏠이라고 하면서 왜 나한테 연애 얘기 물어보냐? 니네? 어? 나한테 물어봐. 원래 다 그런 게 있어요. 연애뿐이 아니라 다른 걸로 그럼 얘기를 할게. 내가 어떤 애한테 처음에 어떤 애한테 롤을 알려줄 때 처음에 이렇게 알려줬어. 이렇게 이렇게 해. 알려줬어. 안 돼. 이렇게 이렇게 해. 3일 됐어. 이렇게 이렇게 해. 4일 됐어. 이렇게 이렇게 해. 일주일 됐어. 한 달 됐어. 걔 계속 안 되잖아? 그럼 있잖아. 사람이 처음에 했던 것처럼 좋게 할 순 없어. 이해가? 듣는 사람도 처음에 들었던 것처럼 좋게 들을 순 없어. 이해가세요? 걔 반복이 되다 보면. 그럼 더 세게 말할 수밖에 없고, 그럼 더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어. 그럼 그건 이제 꼬였다라고 해. 그건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않는 이상 그 둘 관계에서는 그게 되게 힘들어지는 거지. 초창기에 잘 맞추지 않으면은 진짜 나중에 가면은 힘들어지는 거지. 아니면 둘 중 한 명이 진짜 보살이던가. 근데 보살인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? 어? 안 그래. 여자친구가 표현식이 너무 심하다. 표현식이 심한 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지. 보통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어? 약간 폐의식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란 거야. 막 성적표에 대한 눈치를 많이 봤다던가, 아니 친구들한테 뭐 따돌림이라던가 약간 이런 안 좋은 트라우마 이런 게 있었으면 그럴 수 있어. 그리고 두 번째가 20대가 넘어가지고 처음으로 좀 깊은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의심가는 행동을 너무 심하게 했고 실제로 의심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쓰레기였어. 이러면 폐의식이 생기지, 트라우마로 인해서. 그러면 이제 힘들지 고치기가. 그거는 이제 노력을 하셔야지 본인이. 좀 노력하다가 안 저한 안 되겠다 싶으면 헤어지세요. 노력은 좀 해봐, 사랑하면은. 여자친구가 롤하면 같이 할 거냐고? 에이, 왜 같이 못해? 그냥 같이 하면 되지. 여자친구 롤하면 같이 하면 되죠. 그런 여자들은 자존감 높여둘 말 많이 해주면 그냥 넘어온다고? 그러니까 약간 그건 좀 쓰레기지진 해. 그죠? 어. 자존감 높여주는 말 많이 해가지고 넘어와서 뭐하게? 책임질 거 아니잖아. 응? 이제 그 사람은 자존감 높여주는 말을 많이 해가지고 자존감을 자기가 자체 생성하는 게 아니라 동찍님을 통해서 얻고 있어. 근데 동찍님 갑자기 버리면 그 사람 3배로 4배로 힘들어질 텐데? 책임 어느 정도 져야 돼. 자기가 자존감을 자체로 생성하는 게 아니라 남한테서 얻는 건데 그 남이 떠나버리면 더 힘들지. 의처증이 너무 심하다고? 아휴, 진짜 나는 누군가 의심하는 건 나한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서 나는 의심을 아예 안 하기 때문에.